현재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유행하고 있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K-POP의 세계화는 한국인들이 가장 안 믿는다라는 말인데요. 사실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블랙핑크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K-POP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며 노는 장면이나 런던의 광장 한복판에서 BTS 굿즈로 도배한 차림의 외국인들이 K-POP 댄스 공연을 하는 등의 놀라운 장면들을 보다 보면 K-POP은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될 정도로 K-POP은 우리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K-POP에 그 누구보다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K-POP 랜덤 댄스 챌린지인데요. 사실 K-POP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 K-POP 랜덤 댄스 챌린지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K-POP을 무작위로 틀어놓고 무작위로 나온 K-POP의 안무를 아는 사람들만 나와서 춤을 추는 일종의 놀이라고 하는데 이 놀이가 외국의 젊은 층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안무를 외우는 것도 힘든데 이들은 모든 K-POP 안무를 섭렵했는지 무작위로 재생시킨 모든 곡의 안무를 전부 수행하는 걸 보면 K-POP에 대한 외국인들의 열정과 사랑은 정말 진심으로 보입니다. 놀랍게도 한대륙에서는 K-POP의 그 어떤 곳보다 진심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남미입니다. 현재 남미에서는 K-POP 덕분에 총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엄청난 골칫덩이들이 해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커뮤니티 내에 올라온 사연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살고 있는 학생이에요. 제가 사는 동네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위험해서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곤 했는데 이제는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등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안정을 찾게 돼서 이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지금의 저는 학교에서 영어도 배우고 한국어도 독학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이렇게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만족하고 있어요. 제 마을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냐고요? 그건 이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한국 덕분이에요. 일단 5, 6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동네는 무척이나 위험했답니다. 제가 사는 곳에는 광장이나 공원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쫓겨나서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광장에는 밤낮 할 것 없이 약을 거래하는 사람들과 약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가끔씩 폭력 조직 간의 이권 다툼에 휘말려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실제로 옆집에 살던 친구는 학교에 가다가 폭력 조직의 다툼에 휘말려 총을 맞고 즉사하는 바람에 부모님은 저를 학교도 못 가게 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를 지켜줘야 할 경찰들은 괜히 그런 싸움을 진압하다가 보복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저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이 나라에는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변화는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언제부터인가 동네 곳곳에서 팝송이나 힙합 대신 K-POP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안전한 대로변 중심에서부터 K-POP 안무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K-POP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도 열렬했어요. 기존에 유행했던 노래들은 전부 총과 약, 폭력에 관한 이야기라 거부감이 들었는데 K-POP의 노래 가사는 무척이나 부드러웠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춤을 춘다는 게 그 이유였죠. 그렇게 대로변에서 시작됐던 작은 변화의 불씨는 점점 번져나가 약과 성을 사고파는 무법지대였던 공원이나 광장에서도 K-POP 댄스를 추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사실 콜롬비아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약물을 접하게 되는 경우나 폭력 조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건전한 K-POP 댄스를 추는 사람들에 의해 무법지대에 있던 위험한 사람들이 점점 밀려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취미가 생기게 된 거죠. 실제로 이렇게 저희 동네에서 K-POP이 엄청난 유행을 끌매 따라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도 약물에 손을 대거나 폭력 조직에 가입하는 등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경찰과 군대도 막지 못했던 약물과의 전쟁에서 이제는 K-POP 댄스를 추는 사람들이 광장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됐죠. 근처만 가도 약 냄새가 진동을 하고 쓰레기 천지였던 공원은 이제 K-POP이 울려 퍼지는 평화와 만남의 공간이 되었고
K-POP이 전 세계적인 유행을 끌며 따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원과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칼리에 살고 있는 제 친척의 동네에서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봐서 한국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는 콜롬비아 전역, 어쩌면 남미 전역이 한국 덕분에 엄청난 기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며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고개를 젓던 사람들도 이제는 얼굴에 희망이 가득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감돌며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어요. 총으로도 통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한국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지 한국에 무척이나 감사하면서도 저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과 콜롬비아가 더 많은 문화 교류를 할 수 있게 이어주는 일을 하겠다는 꿈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준 한국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에 따르면 사람들은 K-POP 덕분에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어 약물을 할 시간도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넓은 광장 곳곳에서 들리는 K-POP과 그에 맞춰 춤을 추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약을 구하거나 파는 사람들이 만날 장소도 사라져버렸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강력한 법과 처벌로도 막지 못한 범죄를 한국의 문화가 유행하면서부터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한국의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멕시코에 살고 있고 한국의 문화는 멕시코에서도 엄청난 기적을 쓰고 있다. 범죄의 소굴이었던 내 동네의 공원은 이제 다양한 K-POP 공연이 열리는 하나의 문화의 장이 되어버렸거든. 그에 따라 동네의 범죄율도 엄청나게 낮아졌지. 미국 힙합을 들으며 총과 약을 외치던 내 초등학생 남동생이 K-POP을 들으면서부터 온순해진 것만 봐도 한국 문화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맞아. 총과 폭력, 죽음을 외치며 속사포 랩을 구사하던 친구들이 한국 노래를 들으면서부터 사랑을 외치게 되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전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 한국의 K-POP은 일본의 J-POP을 따라한 아류작일 뿐입니다. 그들은 컨셉과 멜로디, 가사 등 모든 것을 일본 음악에서 가져왔죠. 도대체 이런 음악을 왜 좋아하는 거죠?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따라하고 한국식 프로젝트 그룹 같은 시스템도 전부 따라하던데요. 도대체 누가 누굴 따라한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건 뭐 중국이 미국 보고 베끼지 말라는 격이군요. 일본 음악은 이미 한물 갔으며 한국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일본의 음악을 베끼지 않을 거예요. K-POP이 막 인기를 끌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친구들은 K-POP을 좋아하는 저를 보고 이상한 음악을 좋아한다며 놀리곤 했죠. 하지만 그때 저를 놀렸던 친구들 대부분은 현재 K-POP에 열렬한 팬이 되어 있어요. 당신이 어떤 국가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남미에서 K-POP은 상륙과 동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일단 K-POP은 음악성도 훌륭하고 뮤비의 완성도도 높았으며 무엇보다 가수들의 외모가 훌륭했기 때문이죠. 도대체 한국의 문화 중 가장 인기 있는 문화는 뭘까? K-POP, 드라마, 한식 등 그들의 문화 중 성공하지 않은 문화가 없어서 헷갈리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드라마야. 한국 드라마는 정말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거든. 드라마라면 학을 때는 내 아버지도 한국 드라마라면 빼놓지 않고 보시곤 한다. 아무래도 한식이 아닐까? 나는 내가 닭발이나 곱창 등 징그럽게 생긴 요리를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 한식의 위대함은 먹어본 사람들은 알 거라고 봐. 싸우지들 말고 그냥 한국 문화에 모든 것이 인기 있다고 하자. 이럴수록 비참해지는 건 우리니까 말이야. 저희 동네에서는 어른들이 모여서 K-POP 춤을 추곤 해요. 원래는 음악에 맞춰서 체조를 하곤 했는데 K-POP이 유행한 뒤로 체조가 K-POP 댄스로 바뀌었죠. 웃긴 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이렇게나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야. 나는 한국으로 장기 여행을 간 적이 있었고 그때 만난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하니 전부 내 말을 안 믿는 눈치였거든. 그건 그냥 한국인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한 게 아닐까? 그들의 문화가 우수하다는 것은 종주국인 그들 스스로가 알 텐데 말이야. 아니, 정말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 그들의 문화를 열렬히 사랑하는 우리 같은 외국인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동의해.
한국과 중국은 꽤나 오래도록 역사를 공유했다고 들었는데 이 둘은 왜 이렇게 다른 건지 모르겠어. 중국은 그들 외엔 아무도 관심 없는 자신들의 문화가 세계의 중심이라며 허세를 부리고 있거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